네, 안녕하십니까. 헤세드 선교사 킬러 채널 플레비언입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파괴하는 안티 기독교 채널 플레비언 교회 경영대 김문정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여자 김영민 플레비언 교회 파괴 연대 김문정 한국교회 공개 수배합니다. 참 길기도 하네요. 네, 이런 제목에 영상이 두 개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소개를 해주었으니까 저도 보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헤세드 선교사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골리앗한테 달려가다가 지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게 생겨있는 이 먹방하는 선교사 헤세드 이영근,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왜요? 제가 박멸했기 때문이죠. 저 때문에 자다가도 아마 몸서리를 치고 일어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비언에 유감이 있으시더라도 이 사람의 채널에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 예장 합동 소속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플레비언 만나기 전까지는. 플레비언을 슬슬 쓸데없이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건드리면서 직통계시 추종하고 떠들어대길래 한 번은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올 거라고 예언을 다 하지를 않나 헛소리를 자꾸 하길래, 그런데도 자기가 칼빈주의 뭐 목사라 그러고 또 저하고 또 웃기게도 합동 같은 교단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라는 사람이 왜 그 선교는 똑바로 안 하고 저렇게 정치질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앉았나, 돈을 벌기 위해 유튜브를 한다고 하질 않나,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뒤를 좀 캐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신을 파송하고 선교사로 만들어주었던 지금 합동교단의 간부로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직접 증언으로 이 선교사 때문에 교회가 다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목사님이 이 선교사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증언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영적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사망 보험금을 왜 자기한테 주지 않느냐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마구 도전을 하고 대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성 파탄자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육성 녹음을 제가 플레비언에 올려놨으니까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일부분만 제가 잘라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정광훈 목사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또 플레비언이 온 세상에 처음 공개한 그런 단체이기도 하죠. 정광훈 목사의 빠돌이를 자처하면서 구독자를 끌어모아서 거기서 또 후원금을 받아내고, 그 이전에 원래 뭐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가 선거할 때 투표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원래 대깨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광훈 목사 빠돌이가 돼가지고 구독자와 뭐 후원자로 그냥 단물을 쭉쭉 빨아올리는 아주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이영근입니다. 자, 근데 플레비언 때문에 정광훈 목사도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까불며 죽어 때문에 지금도 예장 합동에서 이 사람이 이단성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교단은 2대위 위원장들이 모여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라고 또 뭐 결론을 짓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영근이가 아주 애가타 미치겠는 거죠. 그런 데다가 2020년 4월 정기 봄 노회에서는 정식으로 이영근 씨가 목사직에서 합동교단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 제명이 돼서 본인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흘릴 눈물도 없다고 토로하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영상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서 구글 측에서 이 사람의 채널을 네 번이나 폭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영상 수습할 새도 없이 자꾸 채널이 폭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영상이 뭐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1년 전에 분명히 자기가 제명당했다고 말을 해놓고도 그 영상 다 폭파돼서 없어진 줄 알고 1년 뒤에 버젓이 나는 진주 노회 합동 소속 목사고 이렇게 거짓말 구라를 친 겁니다. 그거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두 개의 영상, 앞에서는 사실을 말했고 뒤에서는 거짓말을 슬며시 사기치고 있는 이 영상 두 개 대조를 해서 저희 플레비언 홈에 제가 처음 들어오시는 메인 화면 공지에다가 제가 꼭대기에다 딱 걸어놨죠.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동병상련의 아픔, 유유상종의 어떤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부천참빗교회 같은 경우에도 수지선한 목자교회랑 똑같이 담임 목사님이 자가용 기도회를 하시다가 걸렸죠. 부천참빗교회는 그로부터 25억의 분립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천참빗교회 600m 앞에다가 교회를 얻어놨습니다. 고신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의식 있고 양식 있는 목사님들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신 총회 재판국에서는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를 실무정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근이는 플레비언 혼자서 부천참빗교회 목사의 그 자가용 집회에 대해서 저희만 비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 교단 목사님들께서 이런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그냥 한 미친놈이 떠들고 있는가 보다. 또라이가 떠드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를 뭐 일일이 뭐 이거 뭐 상대해 주겠습니까? 유튜브 양아치를. 또 하나는 이영근 씨가 하도 욕을 잘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고소를 해서 지금 현재 모욕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도 여전히 마구 욕설을 끝없이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정의롭기 때문에 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마구 욕설을 난사해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다 증거 뭐 수집해다가 모욕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귀국해서 조사를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공항에서 딱 걸려서 바로 경찰서로 출두할 수 있도록 아마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욕을 해야 되겠다고 하네요. 계속 욕을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그럼 뭐 욕한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플레비언에 당한 그 고통스러운 눈물로 지새웠던 그 밤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담임 목사가 사임을 약속해놓고 번복을 했다가 지금 교회가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영근 씨는 일단은 자기는 목사 편인 게 교회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밌죠? 플레비언이 아마 우측으로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도 자기는 좌편으로 가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결국 10년 만에 플레미엄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이것이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 범죄자들의 친구가 되고 가늠자들의 동료가 되는 것으로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플레비언으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과 서름을 마치 아주 잘못된 안티 기독교인에게 당한 무고한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19살 여고생도 가스라이팅을 해서 십자가 체험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 알루미늄 바따, 나무 바따 두 개가 다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영적 학대이고 정서적 학대이고 뭐 신체적 폭력인지 아무 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한테도 그런 짓을 했다고 담임 목사님 되신 분께서 또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제 플레벤의 여러 영상이 상당히 거스리고 유감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기대어서 무언가를 협조를 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거기서 더 망가질 이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빚져야 본전이죠. 지금 그냥 그 정도 이미지 잘 챙겨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영근 씨 수고 많았는데요.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저 온전한 사람 되는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내가 아무리 뭐 플레비언이 몇천만 트럭이 당신한테 달려든다고 해도 내 당신 머리털 하나 뭐 다치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없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무리 이런 영상 찍어 올려봐야 그뭐 요만큼도 간의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플레비언이 걸어온 길을 사실 어떻게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보통의 우리 평신도들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가는데도 자정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모여들게 된 것이 플레비언입니다. 우리를 뭐 안티 기독교라고 말을 하던가 말든가 사실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진작에 이것을 목사님들이 보다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은 오히려 보다 더 나은 공정성과 청렴함과 도덕적 기준들을 높여가면서 철저하게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해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이걸 못 따라갑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도덕성과 영적 수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감히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메스를 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부터 하지 말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자.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이걸 자꾸 왜곡하고 비틀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영근 씨는 플레비언 때문에 박멸된, 정말 그야말로 박멸당한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영근 씨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그래도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럼 네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나 채찍으로 때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이고 사랑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